강제는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토목, 건축, 항만,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는 부식, 박리 등에 취약하여 도막을 통해 강제를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구조물 도막 상태 평가를 위한 열화상 및 비전 융합 계측 시스템은 도막 두께와 도막 열화 상태를 동시에 검사하여 도막의 상태를 실시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검사 시스템입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은 레이저나 할로겐 램프와 같은 열원을 이용한 능동형 열화상 계측을 통해 도막 두께를 정량화 및 시각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능동형 열화상 영상과 RGB 형태의 비전 영상을 융합하여 도막 열화를 탐지하고 탐지된 열화를 부식, 박리, 체킹, 초킹 등 네 가지로 분류하며 열화의 면적을 정량화, 시각화합니다. 이러한 도막 두께 및 열화 평가 결과를 종합해 도막 상태 등급을 자동 산출 평가합니다. 기존 도막 두께 검사는 접촉식 센서를 이용해서 국부 영역 표본 검사 방식으로 수행하고 열화 평가는 주관적인 육안 검사 위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 신기술은 넓은 검사 면적 전체를 비접촉, 비파괴, 자동 방식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정량화 및 시각화합니다. 특히 표면 결함뿐만 아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내부 결함도 검출할 수 있으며 습도막 또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론 및 로봇에 탑재함으로써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도막 상태 평가도 가능합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은 무인 로봇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레이저 열화상 시스템과 휴대용으로 제작된 할로겐 열화상 시스템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적용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열화상 시스템은 로봇의 바퀴가 영구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강제에 강력하게 부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영역을 검사하는 데 적합합니다. 레이저 열화상 시스템은 비전 카메라와 도막 표면에 열을 가하는 레이저 열원, 도막 온도 변화를 계측하는 열화상 카메라, 계측된 열화상 영상을 분석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열화상 시스템은 유선 또는 1시간 이상 구동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무선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할로겐 열화상 시스템은 무게가 1.3kg이고 크기가 26.5mm, 18.5mm, 90mm로서 작업자가 장비를 휴대하거나 삼각대에 거치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고출력 할로겐 램프, 열화상 카메라, 비전 카메라, 제어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을 이용한 강 구조물 도막 상태 평가는 크게 장비 설치, 데이터 계측, 데이터 결과 확인, 자동 문서화로 진행됩니다. 먼저 계측 위치를 선정한 후 레이저 열화상 시스템과 할로겐 열화상 시스템 중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계측 위치에 맞게 장비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장비를 작동시켜 검사 표면에 열 에너지를 가하고 동시에 열화상 영상과 비전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내장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도막 두께 평가와 열화 평가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막 두께 및 열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막 상태 등급이 포함된 도막 상태 평가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 구조물 도막 상태 평가 융합 계측 시스템 신기술은 교량, 터널 등 토목 구조물부터 배관, 저장소 등 플랜트 시설물, 선박 외판, 항만 시설물처럼 강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조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에 기반한 도막 상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강 구조물 상태 평가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전 계측과 열화상 계측을 접목한 도막 검사를 통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전면적 도막 두께 검사 및 내부 결함 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막 상태 평가의 신뢰성 및 효용성을 증대합니다. 또한 제도장 이전 도막 상태 평가를 통한 제도장 시기 및 비용 산출이 가능하고 도장 이후 검사를 통한 추후 제도장 검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신기술은 도장 과정 중에 습도막 두께의 정량화도 가능합니다. 융합 계측 시스템은 로봇 및 드론 등 무인 이동 장치와의 결합을 통해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